안녕하세요. 디엠큐의 장건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 with Diffusion Model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DMQA 연구실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의 관심 연구 분야는 Generative 모델, 그리고 Computer Vision, Diffusion 모델, LLM, Multimodal 모델 등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가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 with Diffusion 모델인데, 이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어떤 선행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RLHF,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이라는 방식과 그리고 DPO,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 이라는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RLHF는 이제 인간 선호도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모델을 튜닝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두 번째로 DPO는 RLHF 방식에서 이제 리워드 모델의 학습 없이 이제 리워드 학습 부분을 제외하고 인간 선호도 데이터셋만을 이용해서 이제 특히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 바로 튜닝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식이 왜 필요하냐? 즉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를 이제 학습해야 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특히 LLM에 대해서 이 LLM을 인간 선호도 데이터셋으로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의 입력에 대해서 LLM이 안전하고 유용한 그러한 답변을 이제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이 첫 번째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범용적인 지식이 아니라 특정 도메인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 LLM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때 그 LLM의 답변에 그런 좀 전문성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파인튜닝을 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인간 선호도 데이터셋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그림으로도 간단히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LLM을 튜닝하는 방식으로 이제 1번과 같이 어떤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없는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하는 손실 함수를 만들어서 학습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두 개의 그 후보군을 제시해서 A와 B 중에서 어떤 쪽으로 더 생성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주는 것 중에 이제 1번과 이 2번 중에 어떤 방식이 더 간단한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2번이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간 선호도 자체를 모델링할 수 있는 손실 함수는 이제 만들기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인간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제 아웃풋이 생성될 수 있도록 단순히 이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더 강력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RLHF 그리고 DPO 방식을 조금 뒤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들을 디퓨전 모델에도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연구들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모델을 이제 후반부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디퓨전 DPO, 그리고 두 번째로 DCO, Direct Consistency Optimization이라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퓨전 DPO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모델을 파인튜닝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디퓨전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lsimple이라는 그 목적 함수 대신에 이제 DPO 로스를 여기 위에 있는 DPO 로스를 이용한 이제 새로운 로스를 제안해서 이 방식으로 튜닝하겠다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DCO는 이제 그 디퓨전 모델의 한 태스크 중에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태스크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존의 lsimple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lsimple 대신에 DPO 로스를 조금 변형한 이제 새로운 수식을 도입해서 그 수식을 이제 목적 함수로 하는 그 학습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디퓨전 LLM 분야에서 인간이 선호하는 그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이제 LLM을 튜닝한 것과 같이, 그렇다면 디퓨전 분야에서는 이제 인간이 선호하는 이미지 데이터셋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이제 맨 처음 이제 강학습을 기반으로 인간 선호도를 학습할 수 있는 이제 RLHF라는 강학습 기반 방법론이 제안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RLHF 방식에서 강확습 부분을 제거한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이라는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TPO에서 그 제안한 수식을 이용해서 그 디퓨전 모델에도 적용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모델이 제안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RLHF와 DPO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RLHF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선호도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모델을 튜닝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그리고 리워드 모델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인 튜닝 윗 리워드 모델, 이러한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워드 모델, 즉 강화학습이 이제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 방식은 이제 챗GPT, 인스로 GPT, 라마 2등 이제 여러 LLM의 파인튜닝 방식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DP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RLHF 방식에서 리워드 모델의 학습 없이 단순히 인간 선호도 데이터셋만을 이용해서 LLM을 직접적으로 바로 파인튜닝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RLHF의 그 목적식의 최적화를 LLM의 목적 함수에 통합해서 이제 LLM을 바로 파인튜닝 할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이제 DPO 논문의 그림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RLHF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DPO는 그 리워드 모델에 개입 없이 바로 파인튜닝 그 프리퍼런스 데이터셋만으로 바로 파인튜닝 할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LHF가 어떤 방식으로 이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지 다음 장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RLHF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휴먼 레이블러가 인풋 X에 대해서 이제 가장 적절한 대답인 이제 Y를 작성하고, 이제 이렇게 만든 X와 Y 페어를 데이터셋을 이제 LLM 파인튜닝에 이제 바로 이용해서 슈퍼바이즈드 파인튜닝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파인튜닝은 일반적으로 LLM이 학습을 하게 될때그 사용하는 인스트럭션 튜닝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XY 페어로 학습한 LLM에 대해서 이제 이 LLM의 아웃풋을 이용해서 이제는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키는 단계를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파인튠드 LLM이 이제 인풋 데이터 X에 대해서 이제는 두 개의 그 아웃풋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또이 휴먼 레이블러가 이두 개의 아웃풋 중에 더 선호하는 답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그 선호하는 답변과 선호하지 않는 답변, 이러한 이제 데이터 페어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 데이터셋, 이제 인풋 X, 그리고 Y 위닝, 이제 W는 위닝이고 L은 루징인데, 이렇게 인풋 X와 YW, YL 이렇게 세 가지 그 데이터셋을 트리플렛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이 데이터셋으로 이제는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리워드 모델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데이터가 그 어떤 Y가 그더 인간이 선호하는 답변일지를 이제 학습을 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학습이 다 이제 완료된 이후에는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 리워드 모델이 그 휴먼이 선호하는, 즉 이제 디자이어러블 아웃풋일수록 이제 높은 점수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리워드 모델 파이는 이제 이러한 그 로스 펑션을 기반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말씀드리면 이제 리워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는 LLM과 똑같고, 이제 기존의 그 LLM에서 맨 마지막 그 트랜스포머 블럭에서의 그 아웃풋을 이제 토큰을 예측하는 헤드가 아니라 이제 단순히 리워드 값을 예측하도록 하는 그 헤드로 이제 추가해서 이제 그 리워드 값을 예측하는 헤드를 추가해서 이제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제 리워드 모델은 그런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이제 이러한 이제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리워드 모델이 학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의 이 수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브래들리 테리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정의된 이러한 그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이 확률 분포는 뭘 정의하는 거냐면, 이제 입력 데이터 X에 대해서 이제 Y1과 Y2 중, 그러니까 두 개의 데이터 중에 어떤 것이 이제 더
우세한지, 어떤 것이 이기는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정의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이제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뜯어보면 되게 간단한데, 그래서 분모는 이제 그이 수식에서는 지금 이 리워드 모델에 조금 맞춰서 작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분모는 이제 y1과 y2에 대한 리워드 모델의 아웃풋의 합으로 합에 이제 익스포넨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이제 y1에 대한 리워드 모델의 그 아웃풋이 이제 익스포넨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 자체가 이제 인풋에 대해서 이제 y2 대비 y1이 더 이제 선호될, 더 우세할 확률이고, 그리고 이 값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분자의 y1에 대한 리워드 모델의 아웃풋이 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은 이제 페어 데이터 사이 선호도에 대한 확률 분포를 정의한 것이며, 이제 선호 확률이 그 옵티멀 리워드와 비례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y1에 대한 리워드 모델의 그 아웃풋이 높을수록 이제 그 이상적인 확률 분포와 가까워진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이런 확률 분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리워드 모델은 이러한 그 선호도 확률 분포를 만족하도록 학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이 확률 분포에 대한 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취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쉽게 식이 그 정의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리워드 모델은 학습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학습해 놓은 리워드 모델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는 이 LLM을 파인튜닝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학습해 놓은 리워드 모델을 이용해서 이 리워드 그 리워드 모델이 반환하는 아웃풋, 즉이 리워드가 최대화되도록 LLM 파이 세타를 파인튜닝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리워드 모델을 이제는 그 프리즈하고 이제 LLM을 파인튜닝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리워드가 최대화된다는 것은 이제 최대한 그 인간이 선호하는 선호하는 그 분포에 가깝도록 그 LLM이 아웃풋을 내뱉도록 학습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인튜닝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기존 모델 분그 LLM의 그 아웃풋 분포인 이제 파이 레퍼런스와 또 너무 달라지면 이제 기존에 있는 학습해둔 지식들을 그 무시하고 아예 새로운 그 이상한 답변을 내뱉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기존의 모델 분포 파이 레퍼런스와 너무 달라지지 않도록 이제 KL 다이버전스 제약을 이런 식으로 그 목적 함수에 추가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 함수가 이제 일반적으로 강화 학습에서 사용되는, 특히 이제 PPO,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에서 사용되는 목적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 PPO에 대한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강화학습 방식을 이용해서 이 목적식을 이용해서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RLHF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장표부터는 이제 RLHF 방식에서 그 강화학습 부분을 제거한 DPO라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RLHF에서 그 리워드 모델 학습 없이 인간 선호도 데이터셋만을 이용해서 특히 LLM을 바로 파인튜닝하는 방식을 DPO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게 필요한 이유, 즉 리워드 모델의 학습 없이 이제 튜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제 리워드 모델 그 이제 첫 번째로는 그 강학습을 이용하면 리워드 모델, 이제 크리티 모델 등 이제 강학습만을 위한 그 추가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워드 모델 같은 경우만 해도 그 기존 LLM의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마지막 헤드만 이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 구조가 구성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것만 해도 이제 되게 자원이 많이 그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LLM이 리워드 모델과 크리틱 모델 그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때 그 학습 과정에서 어떤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제 리워드는 높게 생성이 되지만 이제 실제 LLM이 생성하는 답변은 어떤 부자연스러운, 즉 어떤 모드 콜랩스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이제 강학습 과정을 제거하고 바로 그 데이터셋만을 이용해서 튜닝하는 방식이 이제 제안이 될수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RLHF의 그 강학습 모델링 목적식의 최적화를 바로 구해서 이제 LLM의 목적 함수에 통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강학습의 그 강화 그 리워드 모델의 학습 없이 바로 LLM을 파인튜닝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그 DPO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리워드 모델은 없어졌지만 이제 리워드 메커니즘을 LLM 로스에 담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DPO를 통해서 언어 모델은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휴먼 프리퍼런스를 이해하는 이제 리워드 모델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이 두 개의 방식을 비교한 이제 그림입니다. 네, 그럼 이제 DPO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그 수식을 정의했는지 다음 장표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DPO에서 어떻게 이 LLM을 파인튜닝하는 이 수식의 최적화를 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첫 번째 수식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학습이 완료된 리워드 모델을 바탕으로 LLM을 파인튜닝하는 수식이고요. 그래서 노테이션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파이 y 기분 x는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파인튜닝이 되는 LLM이다. 그래서 이 파이가 이제 강학습에서는 폴리시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그냥 LLM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학습이 되고 있는 파인튜닝이 되고 있는 LLM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이 레퍼런스 y 기분 x는 이제 그 RLHF에서 그 아까 스텝 1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인튜닝이 완료된 LLM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LLM, 그러니까 이 프리트레인된 LLM은 추가적으로 학습이 더 되진 않고 이제 프리즈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RXY는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 데이터로 학습이 완료된 리워드 모델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X와 아웃풋 Y를 이렇게 넣었을 때 리워드 모델이 반환하는 그 실제 그 리워드 밸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 DPO 논문에서는 전개를 하는데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 텀을 이렇게 그 익스펙테이션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고 그다음에 수식을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음 식으로 수식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Z 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Z 텀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파이 레퍼런스 항과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이 리워드 모델 항을 로 이루어진 어떤 Z 그 파티션 펑션이라고 논문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텀을 새롭게 정의해서 이제 이 수식에서 이 수식으로 이제 그 고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항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바로 다음 그 수식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Z 텀을 이용해서 식을 바꿨는데, 그 여기에서 아랫부분에 이만큼 그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파이 스타 y 기분 x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보면은 이제 이 전체 분모 분자는 이제 파이 스타 분의 이제 파이라는 형태로 정리가 될수 있고, 그다음에 로그에다가 이제 여기 익스포넨 그 익스펙테이션이 붙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수식과 같이 어떤 그 x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에다가 그 파이와 이 파이 스타 사이에 그 KL 다이버전스 텀의 그 수식적인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그 Z 텀은 이렇게 똑같이 붙는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LLM을 파인튜닝 하는 수식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결국에는 이 익스펙테이션 안쪽의 항을 그 최소화하는 그 파이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여기에서 그 어떤 그이 파이 y 기분 x라는 이 LLM 값이 어떨 때이 값이 최소가 되냐를 살펴보면, 이 KL 다이버전스의 그 성질에 의해서 이 안에 두 개의 항이 같을 때가 바로 그 최소가 될 때겠죠. 그래서 이또 하나로는 이 Z 텀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미니마이즈에 그 걸려 있는 값인 이 파이에 해당하는 그 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최소화 문제에서 Z텀은 무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목적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싶은 그 LLM의 최소값은 이제 이런 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 y 기분 x는 사실 이 파이 스타 y 기분 x랑 똑같고, 그래서 아까 이 파이 스타를 정해 놓았던 이 수식이 그대로 이제 이 파이 값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좀 인위적으로 이제 Z텀을 만들어서 이렇게 식을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Z텀을 그 정의를 한 이유는 이 파이나 이 파이 스타나 모두 그 확률 분포의 정의를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Z가 이제 서메이션 Y 부분을 제외하면 이제 그 여기에서의 그 Z x분의 1 뒤에 붙은 이 항과 이제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이제 y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할 경우에 이제 분모 분자가 모두 z분의 z로 똑같아서 이제 1이 되는, 이제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의 그 정의를 만족시키는 이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적해를 명시적으로 바로 찾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최적해를 구한 뒤에 이제 그 다음 과정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DPO에서는 이제 리오드 모델의 그 포뮬레이션을 LLM 아웃풋에 대한 수식으로 바꾸고 이를 이용해서 그 최종 목적식까지 재정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앞서 보여드렸던 마지막 수식인데, 그래서 파이 스타 또는 그냥 파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RXY 즉 이제 강화 학습 의 결과인 그 리워드 모델이죠. 이제 학습이 완료된 리워드 모델을 다시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좀 식을 이제 그 이제 옮기고 해가지고 R에 대해서 리워드 모델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 리워드 모델이라는 원래는 리워드가 강화학습 기반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이 리워드 모델을 이렇게 다음 이제 우변과 같이 어떤 그 LLM 아웃풋 분의 LLM 아웃풋 플러스 Z텀이라는 형태로 이제 강화학습이 그 연관이 되지 않은 이제 LLM의 아웃풋의 어떤 비율로서만 이제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조금 식들을 수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브래들리 테리 모델이고, 그래서 모델의 그 확률 분포인데, 여기에서 사용했던 그 리워드 모델의 아웃풋 이 R 스타라는 값을, 다시 말하면 리워드 모델의 아웃풋 이 수식을 이제 LLM 아웃풋 수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의 RXY를 이제 이런 식으로 LLM의 어떤 비율 관계의 항으로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대체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로그의 ZX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소거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호도의 확률 분포를 재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그 최종적인 이번에는 그 리워드 모델을 학습할 때그 로스 펑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로스 펑션이 그 리워드 모델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제 똑같이 여기에서 같이 LLM의 어떤 비율 관계의 이 항으로 치환해서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고 DPO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PO 논문에서 제시하는 로스 펑션이 이제 이러한 다음과 같은 수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R 파이라는 그 리워드 모델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파이 세타와 그리고 파이 레퍼런스라는 이제 항으로만 이루어진 이러한 그 목적 함수를 이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LLM에 대해서 이 LDPO라는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로스 펑션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들은 이 DPO 로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세타는 이제 학습이 되고 있는, 이제 파인튜닝이 되는 LLM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파이세타의 y w 기본 x는 이제 인풋 x에 대해서 이 LLM 파이세타가 위닝 리스폰스, 즉 인간이 선호하는 답변을 출력할 확률 분포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파이 세타의 YL 기분 X는 입력 X에 대해서 이제 루징 리스폰스, 그 선호하지 않는 답변을 출력할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PU 로스에 대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뒷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값에 이제 마이너스까지 고려하면 이제 이 항은 이제 양수가 되도록 커지도록 학습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앞에 항이 커지고 뒤에 항은 작아지도록 학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이 위에 이거랑 이제 똑같죠. 그래서 이제 파이의 y 위닝 기본 x니까 이제 모델 파이가 그 입력 x에 대해서 그 선호하는 응답을 이제 출력할 어떤 그 확률 분포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로그에 이제 그레디언트까지 붙었으니 이제 선호 응답의 라이클리후드가 이제 증가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라고 할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항은 작아져야 하니까 이제 YL, 이제 로징 리스폰스라는 그 선호되지 않는 응답의 라이클리후드는 이제 감소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에 의해서도 한번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DPO에서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이 그레디언트 항 앞에 붙은 이 계수인데요. 그래서 이 계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시그모이드에 이제 여기 보시면 R 헤드 세타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R 헤드 세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리워드 모델은 그 정의되진 않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 우변에 있는 이 값을 그냥 이런 식으로 R 헤드 세타라고 치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정의가 바로 아까 보셨던 그 리워드 모델과 LLM의 그 비율 관계 사이의 그 정의였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R햇은 실제로 그 리워드 모델은 아니지만 그 LLM의 어떤 비율 관계로 정의가 된 임플리시탄 리워드 모델 에스티메이션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의미를 갖는 R햇세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그모이드 안에 어떤 차의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 이제 우선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이 그레디언트의 계수에 붙는 값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모델이 잘못된 예측을 내뱉은 것이다라고 할수 있고, 앞에 붙는 계수가 작으면 이제 모델이 아잘 예측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경우에 이 모델의 아웃풋에 그이큰 계수를 부여해서 모델에게 이제 많이 수정을 이제 피드백을 주도록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시그모이드 항이 이제 무한대로 갈수록, 이제 그 시그모이드 안의 값이 무한대로 갈수록 그 시그모이드 전체 값은 1에 그 최대 값인 1에 가까워지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 시그모이드 안에 있는 값이 이제 무한대로 갈수록 모델은 잘못 예측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고, 이제 실제로 이 항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이 이제 루징 리스폰스, 즉 선호되지 않는 답변에 대한 그 리워드 모델이고, 이 뒤에 있는 텀이 이제 위닝 리스폰스, 선호되는 답변에 대한 그 임플리시탄 리워드 모델 리워드 에스티메이트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원래라면 이제 위닝 리스폰스에 대한 리워드가 더 높아야 되는데, 만약 잘못 예측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루징 리스폰스가 더 높은 리워드로 계산이 되었다면 이제 이 안에 시그모이드 안의 값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시그모이드 전체 값은 이제 1에 가까워지니까 이 그레디언트에 최종적으로 붙게 되는 이 계수의 값도 커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 커지게 되면 모델한테 많은 수정을 이제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정리해서 표현을 해보면은, 그 선호되지 않는 응답의 리워드 에스티메이트이 클수록, 그리고 이제 하는 응답의 리워드 에스티메이트이 작을수록, 그래서 이두 표현을 다시 묶어서 표현하면 이제 모델이 잘못된 리워드 에스티메이트 그 에스 리워드 에스티메이트를 반환할수록 이제 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럴수록 이제 큰 가중치를 부여하겠다, 이 로스에 큰 가중치를 부여해서 더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즉 이제 선호하는 답변을 생성하도록 좀 그렇게 어댑티브하게 매번 그 데이터 페어마다 그렇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모델한테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도 이런 식으로 이 앞에 붙은 개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없으면은 실제로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DPU RLHF 그리고 DPU까지 이제 강학습을 사용한 RLHF와 거기에서 그 부분을 제거한 이제 DPU 방식까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러한 방식들이 이제 어떻게 디퓨전 모델 학습에 사용이 될수 있는지를 이제 다음 장표부터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먼저 디퓨전 DPU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디퓨전 모델에도 인간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는 DPU 로스 펑션을 적용하자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LLM 같은 경우에는 입력 프롬프트 X와 그리고 선호 답변 Y 이제 위닝 그리고 선호되지 않는 답변 Y 로징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다면, 디퓨전 모델은 이제 말 그대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니까 이번에는 입력 샘플링 프롬프트 X 그리고 선호되는 이미지 그리고 선호되지 않는 이미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이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LLM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디퓨전 모델에서는 이제 입력 샘플링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미지에 대한 선호하는 것, 선호되지 않는 것, 이렇게 페어로 이제 데이터를 구성해서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단순히 이제 이미지에 추가된 노이즈를 예측하도록 하는 그 디퓨전 모델의 이제 아주 기본적인 로스인 이제 L심플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인간이 선호하는 이미지를 더잘 생성하도록 그 가이드를 주자라는 이제 추가적인 그 이제 정보를 주는 것이 이제 디퓨전 DPO에서 이제 제안하고 있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러한 아래 이미지들이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그 디퓨전 DPO 방식으로 학습한 모델의 그 아웃풋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LM과 디퓨전 모델 사이에서의 그 학습 과정에서 그 데이터의 차이를 먼저 좀 살펴봤으니까, 이제 뭐좀 뒷장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좀 구체적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DPO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피거픽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데이터 그 제시한 이제 제공한 이제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851K의 이제 크라우드 소스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첫 번째 사진과 같은 어떤 웹 UI를 이용해서 그냥 인터넷의 그 유저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지를 이제 그 조사를 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인간이 선호하는 이미지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이미지에 대한 그런 마크를 그 수집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신서사이즈드 이미지 페어에 대한 인간 선호도 정보를 포함한다 라고 이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피고픽 논문에서는 그리고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방식 중에 그 RLHF 방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그 선호도를 예측하는 리워드 모델, 픽 스코어라는 이제 모델을 학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선호되지 않는 이미지 그리고 선호되는 이미지, 이때 그 주어진 입력 프롬프트 X에 대해서 그렇게 두 가지 데이터 페어를 이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수 있고, 이제 실제로 더 어떤 밝고 더 명료하고 좀 선명한 이미지가 이제 실제로 인간이 선호하는 이미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그냥 어랩이라는 텍스트와 그리고 실제로 이 토끼 사진 이렇게 이미지와 캡션 페어에 대해서만 학습을 했다면, 이제는 어떤 입력 프롬프트 X와 그리고 선호되지 않는 이미지 그리고 선호되는 이미지라는 어떤 데이터 구성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인간이 더 선호하는지까지 이제 디퓨전 모델에 그 정보를 주입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디퓨전 DPO에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부터는 어떤 식으로 그 DPO에서의 수식을 디퓨전으로 이제 가져왔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이제 증명을 하지는 않고 좀 간략히 로스를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이 기존 DPU 로스이고 두 번째 줄부터 이제 디퓨전 DPU 로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디퓨전 모델은 이제 LLM과 다르게 어떤 한 번의 스텝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바로 이제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르코프 체인의 어떤 그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에 의해서 그렇게 모든 타임 스텝에 걸쳐서 이제 확률 분포가 모두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expectation 안에 어떤 joint probability와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뒤에 보이시는 이 항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좀 notation만 살짝 달라진 건데 이제 그 LLM에서는 파이였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P, 일반적으로 DDPM 수식에서 이용하는 그 T, P를 이용해서 식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P세타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모두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의 이제 개념이 담긴 이제 표현으로 수식을 정의했고요. 그래서 이 수식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여기에서는 그 P세타에 X1부터 T까지의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기본 X0가 이제 인트랙터블 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X0이 주어질 때 X1부터 라지 T까지의 그 확률 분포는 P세타가 아니라 우리는 그 Q로 이미 정의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노이즈 추가는 이제 Q다 인 거니까 이제 Q로 이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을 이제 파란색과 같이 바꾸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세히는 설명은 생략을 하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모두 마지널한 그 확률 분포로도 모두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젠슨 이니퀄리티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로스 수식이 최종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뭐 여기에서 그 가우시안 분포의 어떤 KL 다이버전스라는 그런 성질도 이용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디퓨전 DPU 로스의 수식을 맨 아래 수식과 같이 정의를 할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서 이제 마지막 줄로 넘어갈 때는 이제 단순히 그 로그의 이제 그 확률 부분의 확률 분포니까 이제 KL 다이버전스의 정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최종적인 로스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장에서 이 식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퓨전 디퓨 로스의 수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Q와 P세타 모두 그 아시다시피 가우시안 확률 분포로 이루어진 값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 사이의 KL 다이버전스 텀은 이제 쉽게 정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디퓨전 로스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기존에는 어떤 그 노이즈와 이 모델이 실제 노이즈와 그리고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 사이의 그 차이에 대한 그 MSE 텀이 하나가 있는 반면에 디퓨전 DPU의 로스는 이런 식으로 어떤 네 개의 그 MSE 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로스 펑션에 대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크게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크게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 텀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로스 펑션에서 이 앞에 마이너스에 그리고 로그, 시그모이드에 그리고 이 마이너스까지 고려를 했을 때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파란색 마이너스 빨간색이라는 텀이 이 그래프의 X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작을수록 그리고 빨간색이 클수록 이제 전체 항은 이제 음의 무한대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로스가 최소화가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파란색은 모두 그 위닝 이미지, 그러니까 인간이 선호하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고 뒤에 빨간색은 이제 루징 이미지겠죠. 그래서 선호되지 않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에 대한 이제 의미를 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1번
이첫 번째 MSA 텀이죠. 그리고 2번이 두 번째 MSA 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인튠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의 정확도가 이 프리트레인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의 정확도보다 높을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뜻은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추가로 학습되지 않은 기존의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의 정확도보다 이제 파인튠 된그 현재 학습이 되고 있는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의 정확도가 더 높아야 이제 선호하는 이미지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좀 직관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번 MSA 값을 보시면 이제 엡실론 윈그 W가 이제 위닝 이미지, 선호되는 이미지에 실제로 추가된 노이즈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이 뒤에는 엡실론 세타가 이제 선호하는 이미지에 추가된 노이즈를 예측한 그 파인튠 모델이 예측한 그 아웃풋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가 이제 이 차이보다 이제 더 작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뒤에 빨간색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반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빨간색 이 값이 이제 커질수록 전체의 항이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3번이 이제 커지고 이제 4번이 작으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파인튠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의 정확도가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의 정확도보다 낮을수록 좋다. 이제 정확도가 낮다는 거는 그 오차가 크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3번의 MSA 이 값이 커지고 이제 4번의 MSA 값이 작을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이제 논문에서는 다음 장표에서의 어떤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똑같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X 제로 L, 그러니까 선호되지 않는 그 이미지의 어떤 에러가 이제 클수록, 그리고 X0 위닝, 그러니까 선호되는 이미지에 대한 그 에러가 이제 무한대에 가까울수록 이제 로스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또 다시 이를 다른 표현으로 해보자면, 이제 선호하는 이미지를 잘 디노이징할수록 로스가 감소한다. 이고, 선호되지 않는 그 이미지를 잘 디노이징하지 못할수록 마찬가지로 로스가 감소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그 로스 펑션을 새롭게 정의한 디퓨전 DPU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학습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실험은 그 학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픽어픽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과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XL 이렇게 두 개의 모델을 파인튜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 완료된 뒤에 테스트를 할 때는 어떤 이런 벤치마크 데이터셋 파티 프롬프트나 이제 HFPS 버전 2의 캡션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캡션만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데이터셋에서 우선 여기에서 이제 캡션만 가져와서 그 캡션들로 그 디퓨전 DPU 로스로 학습한 그 디퓨전 모델의 그 인풋 샘플링 프롬프트로 이 여기에서의 캡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그 평가 방식은 이런 식으로 모두 휴먼 레이블러가 그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그 기준에 의해서 휴먼 레이블러가 그 이벨류에이터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뭐 일반적 선호, 그러니까 주어진 프롬프트에 대해서 그냥 더 선호하는 이미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두 번째로 시각적 선호도, 그래서 주어진 샘플링 프롬프트에 얼마나 따라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이미지가 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롬프트 얼라인먼트가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이미지가 더그 샘플링 텍스트 프롬프트랑 더 맞는지, 그 샘플링 프롬프트를 누가 더잘 반영하는지를 이제 기준으로 휴먼 이벨류에이터가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보시면은 그 기존 이 주황색이 이제 베이스 모델에 투표를 한
분포이고, 그리고 이 파란색이 디퓨전 DPU로 파인튜닝이 된 모델에 그 투표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 그러니까 이두 개의 캡션 데이터셋을 이용했을 때, 그리고 이세 가지 그 평가 지표에 대해서 측정했을 때, 이제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이제 DPU STXL, 여기에서는 이제 DPU SDXL이 더 이제 좋은 이제 점수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성적으로 또 살펴보면, 이렇게 입력 프롬프트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존 베이스라인 XDXL과 그리고 이제 디퓨전 DPU로 파인튜닝한 이제 DPU SDXL의 결과를 좀 보여준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논문에서 얘기를 한 것은 좀더 샘플링 프롬프트를 더잘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먼 에스테틱 프리퍼런스에 더 이제 정렬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더 높은 이제 채도와 명도와 뭐 세부적인 디테일 등이 더 포함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가는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이제 어떤 게뭐 일방적으로 더잘 됐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두 개가 뭐 크게 달라지지 않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고, 네, 그래서 정성적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제 DPO에서는 베타로 베타라고 해서 이제 프리저베이션을 얼마나 그 가져갈 것인지,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이 되어 있던 그 프리트레인 되어 있던 그 모델에서 얼마나 그 확률 분포에서 얼마나 멀어질지를 그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인 베타가 있었는데, 그래서 DPO에서는 그 베타라는 값에 0.1을 사용했다면, 이 디퓨전 DPO에서는 2랑 5 사이의 값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베타가 너무 작으면 그 디퓨전 모델이 이제 리워드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모델로만 그 빠져버리는 그런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베타가 너무 크면 이제 KL 다이버전스 제약이 너무 강해져서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RLHF와 DPO의 그첫 번째 스텝이었던 슈퍼바이스드 파인튜닝이라는 그 단계가 있었는데, 그 단계는 이제 디퓨전 DPO를 학습할 때에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바이스드 파인튜닝이라는 게그맨 처음에 실제로 그 디자이너블을 한그 입력 X에 대한 이제 휴먼이 이제 만들어낸 그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초기에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은 기존 모델에 대해서 위닝 레이시 5.5% 포인트 증가했고, SDXL에 대해서는 이런 슈퍼바이스드 파인튜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능을 이제 감소시켰다, 악화시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로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SDEdit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대략적인 이제 이첫 번째 그 컬럼에서의 이런 스케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모델에 입력으로 넣으면, 이제 이 스케치를 기반으로 이제 실제로 있을 법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SDEdit으로 생성하는 그 경우에서도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이렇게 디퓨전 DPU 로스로 튜닝한 모델이 조금 더 이제 비주얼리 어필링한 그런 이제 이미지를 생성한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디퓨전 모델의 DPU 로스를 이용한 그두 번째 모델, 다이렉트 컨시스턴시 옵티미제이션 DCO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제 DPU 로스를 커스터마이제이션에 이용하자입니다. 그래서 디퓨전 DPU, 아까 말씀드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모델이 인간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학습하자라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여기에서 DCO에서는 그 인간의 선호도가 아닌 그 컨시스턴시 유지를 목적으로 DPU 로스를 이용해서 디퓨전 모델을 학습시켜보자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시스턴시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퍼스널라이제이션 예시처럼 이제 입력되는 그 일반적으로 그 디퓨전 모델에서의 퍼스널라이제이션 태스크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으로 모델에게 주는 이미지에 대해 이런 대상이 이렇게
생성되는 이미지 내에서 이렇게 잘 표현되고, 그리고 특히 이 오브젝트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잘 유지하면서 그 입력 프롬프트의 새로운 그 추가적인 디스크립션과 잘 이제 융합해서 나타내는 것이 그 주요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컨시스턴시는 이런 식으로 그 입력으로 주어진 이미지 내 대상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잘 보존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시스턴시, 이제 아이덴티티를 잘 유지하는 목적으로 디퓨로스를 이용해 보자라고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리워드 그 임플리시탄 리워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제 캡션 C에 대해서 레퍼런스 데이터, 이제 일반적으로 모델에게 학습으로 주어지는 이러한 그 커스텀 이미지를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데이터 D와 그리고 모델이 생성한 이미지 X 사이의 컨시스턴시를 리워드 모델로 정의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플리시탄 리워드 모델의 값을 정의할 수가 있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퍼스널라이제이션과 스타일라이제이션을 묶어서 이러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스타일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델한테 넣어준 학습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그 프롬프트의 조합을 통해서 이 학습 이미지의 스타일만을 잘 반영하면서도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트리나 나비, 피아노처럼 새로운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와의 그 조합에서 좀잘 스타일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을 이제 스타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태스크를 잘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두 태스크를 동시에도 잘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부터 마찬가지로 그 로스 펑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PO에서 정의한 리워드 펑션은 이제 첫 번째 줄과 같고, 그리고 DCO에서 정의한 리워드 펑션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의 타임 스텝으로 이제 정의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모든 마지널 트라젝토리를 포함하는 식으로 리워드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널의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서 이런 식으로 리워드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 리워드 펑션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전개 과정을 거쳐서 리워드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과정을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디퓨전 DPO와 유사하게 인터랙티브한 P 세타 대신에 Q를 이용한 것, 그리고 젠슨 이니퀄리티를 이용한 것 등등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리워드 펑션의 최종적인 형태를 그 정리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DCO에서 정의하는 로스 펑션은 이제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로스 펑션이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맨 아래와 같은 최종적인 수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DCO에서 제시하는 로스 펑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이 앞에 expectation에 걸린 것들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모든 reference data x, 그리고 caption c, 그리고 time step t,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 엡실론에 대한 이제 expectation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oss 펑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계속 동일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과 모두 동일한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로그의 시그모이드의 마이너스까지 반영한 그래프가 이 왼쪽 그림과 같고, 다시 말하면 이 파란색 부분이 작을수록 이 로스 펑션은 0에 가깝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파인튠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의 정확도가 프리트레인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의 정확도보다 높을수록 좋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프리트레인 된 것보다 이제 실제로 그 선후 이미 그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그 파인튠 모델이 노이즈를 더잘 예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프리트레인 모델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파인튠이 되고 있는 모델이 예측한 그 정확도가 더 높아야 한다. 그래야 이 로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DCO에서도 이제 DPO와 마찬가지로 좀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쓸수 있고, 여기에서 주록색은 기존 디퓨전 로스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파인튠 모델이 노이즈를 잘 예측하도록 학습하는 것은 동일한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그레디언트 텀 앞에 붙은 이 개수 값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DT라고 정의되어 있는 게 이런 이제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에 그리고 이 DT의 마이너스까지 반영한 것이 이 왼쪽 그래프인데,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그 파란 색깔 그 값이 클수록 이제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파란색이 작을수록 이 로스 그레디언트의 작은 개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그 수식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파인튠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의 오차가 클수록, 그리고 프리트레인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의 오차가 작을수록, 즉 이제 모델이 노이즈를 잘못 예측할수록 이 로스에 큰 가중치를 부여해서 모델한테 이제 더 많이 수정을 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얼마 그 파인튜닝 되고 있는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얼마나 높은 정확도로 그 아웃풋을 내뱉는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어댑티브하게 그 로스 펑션의 그 개수를 곱해준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위의 수식이 방금 보여드린 그 DCO 로스의 그레디언트이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장점으로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기존 퍼스널라이징 방법론인 드림부스에서는 똑같이 그 프라이어 프리저베이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학습해둔 그 컨셉의 정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추가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학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DCO에서는 기존 프리트레인 모델과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DPO에서의 KL 다이버전스 개념을 그 여기 DCO 로스에서도 이미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이어 프리저베이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DCO에서는 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도 추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인튠 모델과 프리트레인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를 적절히 조합해서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의 그 형태로 수식이 정의되는 것에서 이런 식으로 그 리워드 가이던스라는 텀을 추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컨트롤을 할수 있는 그 컨트롤러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파인튠 모델로만 그 노이즈를 계산 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여기에서 리워드 가이던스라는 새로운 조절 변수를 통해서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과 그리고 파인튠 모델의 아웃풋을 분리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는 이 오메가 텍스트는 이제 일반적인 CFG 그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오메가 리워드 가이던스는 이제 파인튠 모델의 아웃풋 힘을 조절하는 스케일러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오메가 리워드 가이던스로서 2, 3, 4, 5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문에서는 이런 컴프렌시브 캡션이라는 또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할때 이렇게 그 컴팩트 캡션, 어포토 V덕이라는 형태의 간단한 그 표현으로만 이 이미지를 그 설명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래에 그 샘플링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모델이 그 생성하는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기존의 정보, 그 강아지만을 포함하지 않고 어떤 강아지의 주변 정보까지 포함해서 생성해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컴프리헨시브 캡션, 그러니까 레퍼런스 이미지를 자세히 설명할수록, 자세히 설명하는 그 캡션을 사용할수록 이런 식으로 대상과 주변 배경이 더잘 분리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플링 프롬프트를 더잘 반영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이제 발견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을 이용해서 그 모델을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SXL, STXL과 그리고 로라 파인튜닝, 일반적으로 그 퍼스널라이제이션 또는 스타일라이제이션에 사용하는 그 로라 파인튜닝 방식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DB가 드림부스에 있고 DB 플러스 PP는 드림부스에다가 그 프라이어 프레저베이션 그 톰카 그 데이터셋까지 구축해서 학습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모두 이제 DCO라는 이제 DCO 로스로 학습했을 때의 결과가 더 이제 좋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컨텐츠를 더잘 반영하면서도 그또 이제 샘플링 프롬프트가 이제 그 가이드를 주는 그 표현들을 이제 충실히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치나 어떤 이 종이접기 스타일도 이제 더잘 따라가면서 또 동시에 그 대상의 아이덴티티까지 더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결과다라고 좀 정성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스타일라이제이션의 결과를 보시면 이제 기존의 드림부스로 학습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비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어떤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의 그 컨텐츠까지 같이 반영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그 DCO의 방식을 통해서는 기존 방그 드림부스보다 이제 대상의 스타일만을 뭐 멜팅 골든 3D 렌더링 스타일이라는 그런 텍스처만을 더잘 반영해서 이제 하면서도 또 추가적인 이 버터플라이나 피아노 같은 그 대상까지 잘 생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아래도 이제 비슷한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는 이렇게 퍼스널라이제이션과 스타일라이제이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 머지라는 태스크도 이제 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리얼 이미지로부터 이렇게 어떤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의 그 레퍼런스 이미지와 그리고 각각의 콘텐츠를 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을 모두 각각의 로라로 학습해서 그 로라 레이어로 학습해서 그 레이어들을 병합하는 식으로 이제 두 개의 스타일과 콘텐츠를 둘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머지라는 이제 태스크를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맨 마지막에 DCO 머지처럼 이제 DCO의 방식으로 학습한 그 로라 레이어 두 개를 이렇게 병합해서 생성했을 때는 콘텐츠의 어떤 아이덴티티도 잘 반영하면서 그리고 이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의 어떤 일러스트레이션 느낌의 스타일까지 이렇게 잘 표현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두 방법은 우선 첫 번째는 단순히 그두 개의 그두 개의 로라 레이어를 그 드림부스 로스로 학습한 두 개의 로라 레이어를 단순히 병합한 결과이고 이제 드림부스 진 로라는 이제 짐로라라고 하는 이 머지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고안된 그 방법론인데 이제 이러한 결과들보다도 이제 더잘 아이덴티티도 반영하고 더 스타일도 잘 반영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말하는 것 중에 이제 왜 이런 머지가 잘 되느냐라고 했을 때이 머지를 위한 어떤 추가적인 그 장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잘될수 있는 이유는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과 너무 멀어지지 않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 DCO 로스의 그 자체적인 특성상 이제 서로 그 각각의 로라 그 컨셉 그 각각의 학습해둔 개념 컨셉을 이제 기존의 프리트레인된 공간으로 잘 이제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로라로 파인튜닝된 개별 모델들도 이제 서로와 잘 어울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지에 대해서 그 이런 컨셉 그 컨텐츠와 그리고 스타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그 프롬프트 샘플링 프롬프트 조합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여러 상황에서의 그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그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 그림과 같은 어떤 파레토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축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Y축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시뮬러리티, 특히 이제 다이노 VT 스코어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시뮬러리티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이제 이 그래프는 그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그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인데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할때그 대상이 되는 컨텐츠가 있을 텐데 그 레퍼런스 이미지에 있는 그 컨텐츠를 얼마나 잘그 보존하면서 생성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이미지와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제 다이노
모델에 넣고 임베딩을 추출하고 그 이제 다이노 그 마지막 레이어에 나서 나온 그두 임베딩의 그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면 이제 이미지 시뮬러리티를 정의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구한 이 시뮬러리티는 그 대상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를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클수록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의 특징을 잘 잡도록 학습이 된 것이다 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이 X축의 이미지 텍스트 시뮬러리티는 이제 시글립 스코어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시글립 같은 경우에는 이것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클립과 동일한데, 이제 학습을 할때 마지막에 그 로스를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해서 로스를 계산했다라는 점만 이제 차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클립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클립 스코어를 계산했는데, 이제 이미지 텍스트 시뮬러리티니까 이번에는 샘플링 프롬프트 텍스트를 이제 시그립 텍스트 인코더에 넣어서 임베딩을 추출하고, 그리고 모델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그 시글립 이미지 인코더에 넣어서 임베딩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두 임베딩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면 그게 바로 그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의 그 시뮬러리티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클수록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의 얼라인이 잘 맞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베이스라인이고, 이제 파란색이 그두 모든 축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우즉 위쪽에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또 원형 포인트는 이제 리워드 가이던스의 값에 따라서 구분해서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 이제 마르모 포인트가 일반적인 CFG 스킬만으로 샘플링한 그 이미지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론에 비해서 이제 DCO로 생성해낸 이 이미지들이 이제 모든 시뮬러리티에 대해서 높은 스코어를 기록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이런 식으로 그 컴프레헨시브 캡션의 유무, 그리고 베타를 몇으로 설정하냐, 그리고 이제 에 따라서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것이 이제 A와 B입니다. 그래서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그 컴프레헨시브 캡션을 사용했을 때 이제 둘다 모두 좋은 더 나은 이제 성능을 기록한다. 이제 일반 드림부스나 이제 DCO에서 모두 더 나은 성능을 기록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텍스트 시뮬러리티에서는 뭐다 비슷비슷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베타가 1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내니까 이제 그래서 논문에서는 1을 이제 베이스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베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존 프리트레인 된그 프라이어 모델과 얼마나 멀어질 것인가를 조절하는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C는 노이즈 디스턴스입니다. 어떤 디스턴스냐면 이제 그 디퓨전 모델이 생성하는 그 타임 스텝에 대해서 이제 그이 엡실론 파이 마이너스 엡실론 세타,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와 그리고 파인튜닝이 된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의 그 MSE 값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L2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드림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는 되게 많은 그 기존 모델의 아웃풋과 파인튠 모델의 아웃풋의 차이가 매우 컸다면, 이제 DCO를 이용해서는 이런 식으로 프리트레인 모델 아웃풋과 파인튠 모델 아웃풋의 차이가 더 작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오차의 그두 아웃풋 값의 차이가 작은 것이 그 이유가 이제 바로 DCO에서의 그 로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왜냐면 파인튠 된그 모델이 더그 예측을 잘하도록 학습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둘 사이의 오차가 더 작아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프리퍼런스 옵티메이션 DPO 방식을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이 방식을 이용한 두 개의 그 디퓨전 모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